논리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함수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참과 거짓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논리함수고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평가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D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거나 우리 수식 탭의 논리함수에 가셔서 if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if 함수는 3개의 인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몇 점보다 크거나 같다. 70점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참에 해당한 값과 거짓에 해당한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70점 이상은 합격, 그렇지 않을 때는 불합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if를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 배치입니다. 최종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기획부, 그 다음 80점 이상이면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I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아까 수식 탭의 논리에 가셔서 if를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가 조건이라 그랬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9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기획부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90점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8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현재 칸에서는 한 칸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if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커서가 꼭 세 번째 칸에 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름 상자, 열머리 끝 AB 위쪽에 이름 상자에 if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요.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 지워졌어요? 아닙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새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if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총무부,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영업부라고 입력합니다. 문자를 입력하실 때 간단하게 텍스트 하나 입력하시는 거라면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조건에다가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이제 큰 따옴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에서 좀 더 다뤄보실 거고요. 지금은 if를 두 번 사용해서 작성한 예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승진 여부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if 함수만을 사용하지 않고요. and 함수까지 사용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둘 다 만족할 때만 승진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nd 함수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논리에 가시면 and란 함수가 첫 번째 보이실 거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모두 만족할 때만 출력값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에다가 금문연수 B15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판매 부수 C15셀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만에 해당한 데이터 입력해 주시고요. 13년 이상이고 판매 부수가 10만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승진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건만 작성했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했더니 false라고 나왔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true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출력값에다가 승진이라고 표시하고요. false 값에다가는 이제 거짓에 해당한 값에다가는 공백을 표시할 겁니다. 어떻게 표시하냐? 조금 전에 구하셨던 AND 함수부터 끝까지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논리에 가셔서 IF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AND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수식이 붙여질 거고요. 아까
출입값에만 승진을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조건이 만족하면 참일 때는 승진, 만족하지 않으면 공란을 표시하게 해서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시면 공란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폴스였기 때문에 공란이죠. 수식을 복사하면 출입값에만 승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OR 함수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이 아까는 두 가지 중에 둘 다 만족할 때만 참에 해당한 값을 표시하는 거였고요. OR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출입값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조건부터 작성을 하기 위해서 J15셀 선택하시고요. 논리에 가시면 O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시고요. 커밀과 시트 중에서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이란 조건입니다. 그래서 H15셀의 값이 그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도 시트가 입력된 I15셀의 값이 그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출입값이 나옵니다. 수식을 복사했을 때 폴스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라도 85점이 안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폴스 값이, 물론 둘 다 85가 안 되면 폴스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입값에다가는 이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폴스에는 이제 공란으로 표시할 겁니다. 아까와 하셨던 방법처럼요. OR부터 끝에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 다음 논리에 가셔서 if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수식 첫 번째 칸에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이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출입값에는 이수, 폴스값에는 이렇게 공란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원에다가 10만 원씩을 곱해서 금액을 표시하고요.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D26셀 클릭하시고요. equal 바로 왼쪽에 인원 곱하기 10만 원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숫자가 있는 데이터에는 정상적으로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없이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오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 값을 지워 보도록 하겠고요. 커서를 D26셀에 두시고 논리에 가셔서 if error란 함수 선택하시고요. 값은 인원 바로 왼쪽에 있는 C26에다가 곱하기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곱하고요. 혹시나 에러가 있다면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한글로 입력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논리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